안녕하세요. 예. IT 영업팀 박대리님이시죠? 네. 영업 3팀 신입사원 장그레입니다. 오늘 대리님하고 협력업체 현장 견학가는. 아, 그렇구나. 근데 이거 어쩌죠? 과장님하고 가야 배울 게 많을 텐데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. 저희 과장님은 대리님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하셨습니다. 거래처의 관계에서도 인심 잃지 않고 일하는 모범이시라고요. 내가? 또 뭐라 하세요? 네? 업체 간 이해관계를 잘 배려하신다고. 한마디로 외유내강형 상사면이시라고 영업에 꼭 필요한 덕목을 지니신 분이라 하셨습니다. 그래요? 지금 정신없으니까 원인터커는 일단 보라고. 얘네 신생이라 관리 잘해야 돼. 선적 당겨준 다음에 원인터 쪽은 전화로 버틸 때까지 버텨봐. 박대리? 박대리 그 친구는 말랑해서 적당히 얘기하면 된다니까 그러네. 나 참. 그럼 지금 바로 스위트 보냅니다. 아이고 대박이다 대박. 대리. 당신의 힘을 보여줘. 보여줘. 당신의 힘을 보여줘. 뻥인데.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어. 그 선택에 책임을 지라고. 누구한테나 싫은 소리 않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나? 일하러 온 회사에서 내가 책임을 진 적이 있었나? 과장님, 박대리. 이거 우리 실수했네. 바로 처리할게. 됐지? 응? 절차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? 지금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똑같을 거다. 대리님, 대리님, 참고 자료입니다. 아, 고마워요. 장그레 씨. 고마워, 장그레 씨. 당신이 내 가난한 껍질을 벗겨줬어.